오케이. 자, 리얼라이프 아시라이프. 자, 탈리온입니다. 탈리온, 여러분. 1차 팔복이 탈리온인데, 가까이서 동영상 찍고 여러 가지 그 설명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필드에서 한번 찍어줘야지 또 제대로 굴러가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구형하고 신형을 만나서 동영상 찍은 것이 해외에도 못본것 같아요. 국내 최초, 해외 최초, 네, 세계 최초, 우주 최초. 한번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님께서 학생이다 보니까 최기동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속도를 이렇게 하시면 빠르고, 그다음에 여기 살짝 돌리잖아요. 그러면 걸려 타게 걸리게끔 해놨습니다. 턱에 걸리게끔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디핀을 꽂고요. 아, 몸은 이렇게 안쪽 모양을 보셨죠? 자, 요거 하나, 둘, 그다음 윙, 셋, 그다음 타이 패턴, 넷, 휠, 다섯. 전체 다섯 개, 여섯 가지, 바디까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바디가 모양이 호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잠깐, 바디가 모양이? 바디가, 구멍 틀리네? 왜 뭐가 틀리지? 윙 스테이도 틀리네. 아, 윙도 틀리네요. 아, 잠깐만. 쇼크타워도 틀리네요. 쇼크타워가 틀려요, 쇼크타워가. 얘네들이 낮잖아요. 얘는 높잖아요. 아, 그러면 바디가 안 맞는다는 얘기네요, 여러분들. 야, 차가 많이 달려. 저는 다섯, 여섯 가지인데, 보면 볼수록 점점 차이점이 또 생기네요. 캬. 저는 당연히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리어도, 야, 여러분들, 이래서 사람들이 만져보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게 그냥 저는 그냥 손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물어보면요. 그냥 뭐 껍질 바뀐 거 말고, 달라진 게 별로가 없어요. 옛날 것도 좋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앞쪽하고 뒤쪽하고 쇼크타워가 달라요, 세상에. 몰랐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좁잖아요, 그쵸? 좁죠? 좁고, 딱 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높고. 그쵸? 야, 비교해 보세요. 비교. 그쵸? 리어도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교하려면은 과거사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사. 예. 그 사람 현재와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예, 미래는 잘 모르겠고요. 예, 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과거와 현재 차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고,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예,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좀 사설이 길었네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죠? 자나깨나 주행.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예. 역사를 배운다는 것 같이 이렇게 중간 과정도 이렇게 배우는 게, 예, 배운다는 것보다 그냥 알아가는 게 좋죠. 뭐 제가 뭐 선생님입니까? 가격도 없고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제가 감히 그냥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에 하는 거지 저보다 잘하시는 분 많아요. 아이고, 얘는 윙 잡기 어렵네. 이게 못 잡네. 얘는 잡대 이렇게 딱 잡기 좋았거든요. 얘는 잡기 어디 잡을 데가 없네요. 형님 조정기 잠깐 잡아주세요. 이거 잡을 데가 없어, 이거.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얘는 딱 잡아가지고, 딱그 손님한테 탁, 손님, 여기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얘는 잡을 데가 없네. 이렇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어우, 납작한가 봐. 어우, 납작이에요, 납작. 아, 자, 이렇게. 오이씨야. 얼마나 퀵한지 제가 주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깨끗한 데서. 그리고 쇽도 되게 강해요. 제가 아는 쇽이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낮아요, 차가. 뭐, 레보보다 더 낮아요, 이게. 아, 이거 지상공학이 너무 낮아. 지상공학 낮은 것 같지 않아요, 저? 인간적으로? 높으면 되게 높고요. 낮으려면 거의 낮아가요. 이게 뜻은, 얘네 차가 붙어 다니면서, 레이스도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대8, 너무 기네, 말이.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1대8 트럭이가. 진짜 많네, 오늘. 예, 여러분들 평소에 제가 말이 별로 이렇게 많은 편이라고. 예, 잡아주세요. 얘기하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시합 나가라. 뭐 그때 같아요. 시합 나가라. 휠보다 타이어가 더 높아요. 오, 감 잡았어요. 자, 보세요. 자, 제가 무슨 감을 잡았냐면요. 자, 차라는 거는 이게 미끄러운데도 몬스터가 드리프트가 되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볼까요? 과연 드리프트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조정이 정말 잘 되는데요. 완전히 조정이 거의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거 바로 시켜서 내일 트럭이 시합이가 있어요. 시합이 있다고 하는 차를 들고 시합장 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조정이 잘 됩니다. 굉장히 흥분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합 갈 때 뭐 차 있어요 그러면 트럭을 하면 거의 100만 원대가 아니라 거의 120만 원대 되는데 그냥 바로 돼요. 바로 얘네들은 RTR을 만들었더니 시합 소수차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네? 시합차를 만들까는 RTR을 만들려고 했더니 얘들이 시합 나가는 차를 만들어 버렸네. 야.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RTR을 만들려고 했더니 시합 나가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타일론. 여러분들 요거 내가 안 그래도 내가 그 클라톤하고 타일론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확실하게 차이가 난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봤습니다. 정말 좋은 차고 여러분들 탈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탈리온과 전혀 다른 차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타이어 패턴 좋고요, 바디 좋고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오케이. 일단은 우리님께서 학생이다 보니까 너무 속도 빠르지 말게 그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케이블 타이어로 묶어가지고 많이 당기지 못하게끔 했으니까요. 우리 학생 꼭 주행하실 때는 안전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시라 팬 티티건이었고 여러분들 제품 이름 타일론 2018년 버전 최신형입니다. 최신형이에요. 앞으로 이 제품은 앞으로 한 2, 3년은 갈 것 같습니다. 롱런할 제품이에요. 오케이, 믿습니다. 오케이, 엄청 감 누르시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